반갑습니다. 소자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능 선택 과목이죠.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기본 강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분들이라면 이 강의가 적합합니다. 자, 첫 번째, 처음으로 미적분 혹은 처음으로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즉 처음으로 이제 선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현행 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 적합한 강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기본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자, 단원별로 핵심적인 개념들을 놓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마찬가지로 적합합니다. 그 어느 하나 생략하지 않고 중요한 개념들은 다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수학 공부를 정말 그 방법을 녹여서 인강을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그거를 계속 중간중간 코멘트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학습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완강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소자쌤이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이 강의를요, 정말 100%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개념 강의를 플레이를 합니다. 자, 내가 오늘 예를 들어 3단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다. 그런 개념 강의를 시청을 하는데, 시청을 함에 있어서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능동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따라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강좌가 끝나고 났을 때 바로 문제풀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하는 백지 개념 정리라는 게 있죠? 백지에다가 내가 방금 들은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서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교재와 대조를 해보고 없는 부분은 빨간 펜으로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의 개념을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베이스로 필수 문제를 풀어보시는데요. 절대로 제가 문제풀이 영상 찍어놓은 거를 먼저 보지 마시고요.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게 다 수학의 사고력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막히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 찍어놓은 문제 해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수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쫙 풀어보고 자가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건 선택사항인데요. 실증에 있는 유형집을 추가적으로 이제 문제은행처럼 워크북으로 활용하시는 거는 조금 더 추천드려요. 자,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답 2회독과 3회독입니다. 그래서 대단원별 혹은 책 한 권이 끝나고 나서는 내가 틀렸던 별표 문제들만 모아서 두 번째 푸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풀었는데 또 안 됐던 것들 3회독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완벽한 개념 공부가 완료된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라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보다 실행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실행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에어클래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